인 인디아에서 많은 전통들은 도전 받고 있는 중입니다죠. 그래서요. 아 챌린지 등에서요. 비 챌린징으로 할게요. 아 비잉 피피. 오늘날 도전 받고 있습니다. 됐죠? 네. 뭐뭐로서 결과로서예요. 뭐로서? As a result 적을게요. As a result. 뭐뭐의 결과니까 of 집어넣어야겠다. 응. As a result of. 아. 글로벌리제이션이니까 세계화의 결과로서 도전 받고 있습니다. 그 프랙티스 관습은 여기서는 우리는 뭐로 해석할 거야? 관습. 관습은 오브 다음에 뭐 쓰는 거야? ing가 되겠죠? 네. 먹는 관습은 홈 쿡드 밀. 집에서 요리된 음식을 먹는 관습은 for lunch 점심을 위해서 집에서 먹는 점심을 집에서 요리된 음식을 먹는 그 관습은 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However. 하지만 뭐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듣지? Continuous. 계속되고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후부터 가로 열고요. In office. 사무실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집으로부터 먼. 지금 들어갈게요. 집으로부터 먼. Far from. F-A-R. Far from. 집으로부터 먼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죠? Rely on. 의존하고 있습니다. on 뭐에 의존하고 있어요? on 익스프레스. 그렇지. 익스프레스. 신속한 빠른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서 뭐 되어지는 운영 되어지는니까 PP 런이 되는 거예요. 런 됐지? 요거 PP 이거 런 밑에다 적으세요. PP입니다. 런스는 지금 동사에 S를 붙였다는 얘기인데 안 되지. 왜냐면 익스프레스가 저기 릴라이온이 이미 나왔으니까. 다바와라들은 아 딜리버리 맨입니다. 후부터 가로 열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봐봐. 후가 꾸며주는 건 그 사람들 맨을 꾸며주고 있지. 네. 남자들이지. 네. 캐리 S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Who carry hot lunch box for Mumbai workers from their home 집으로부터. To 어디까지? Their office까지. 여기서 가로 닫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뜨거운 런치박스를 뭄바이 오피스 워커들에게 그들의 집으로부터 사무실까지 캐리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다바와라가 되겠지? 네. 다바와라의 정의가 되겠죠? 네. 그 다바와라는 그 단어는 됐어? 지금 주어가 누구야? 더 월드가 주어가 되겠지? 네. Comes 옵니다. From 누구로부터 옵니다? 힌디에 다바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미니부터 가로 열고요. 런치박스 점심 도시락이라는 다바라는 말로부터 왔고 그리고 와라라는 말은 미니부터 가로 열고요. 퍼슨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요. 와를 꾸며주고 후부터 또 가로 열고요. 어떤 퍼슨? 캐리. 이번엔 캐리스가 되겠지. 왜냐면 후가 가리키는 건 더 퍼슨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이것을 뭐를 런치박스를 뭐 해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겠지? 네. 그럼 그 런치박스 단수니까 이수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럼 다시 갈게요. 힌두 다바부터 볼게요. 미닝 런치박스를 의미하고 있고 와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이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와라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 안 됐어? 됐음.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바와라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정의가 되겠지. 인도의 전통은 계속해서 뭐가 됐어? 도전 받고 있지만 다바와라는 어떻게 되겠어? 도시락을 먹는 습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 네. 대부분의 다바들은 또는 런치는 점심은 됐습니까? 네. 자 영작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왔네요. 해석을 먼저 봐야겠다. 해석이 뭐냐면 다바라는 아니다 말은 점심 도시락을 뜻인 거 아니다. 와? 아니야.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다바 즉 점심 도시락은 여러 사람의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후에 목적지에 도달한대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후에 도착한다. 됐어? 대부분의 다바들은 그럼 도착한다가 먼저 나와야겠지. 도착하다가 영어로 뭐야? Reach 도착합니다. Reach 도착합니다. S를 쓰면 안 돼요. 어디에 도착합니다? There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가 벌써 destination 있네요. There destination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됐습니까? 뭐뭐 한 후에
뭐 한 후에? 전달. After. Passing through. After passing through. Passing through. After passing through. 전달한 후에. 뭐를 거쳐야 돼? 뭘 전달한 후에야? 거친 후에지. 제때 짜증나게. Passing through 거친 후에. 됐어? 뭐를 거친 후에? 여기 위에 있는 거. Several pairs of hands. 욕하지 말고요. Several pairs. pairs of hands. 쌤 이게 뭐라고요? Destination. 목적지. 다시 할게. 대부분의 다바들, 즉 또는 그 런치 박스들은 리치 도착합니다. 그들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After passing through 뭐하네? 거친 후에 누구를 거쳤어? 몇몇 pairs of hands 여러 손을 거친 후에 도착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거. 그 typical 전형적인 그 시나리오는 됐습니까? 시나리오는 would 뭐뭐일 겁니다. get을 쓸 거냐 have를 쓸 거냐 물어봤는데 would have로 갈게요. would have. One person on bicycle 목적어 표시. One person 한 사람이 목적어 한 사람을 그 시나리오는 한 사람을 가지게 되는데 on bicycle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pick up. pick up의 목적어 표시. pick up의 목적어 표시. 몇 형식 구조야 지금? 5형식 구조에서 pick up이 뭐로 나왔을까?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왔지. 네. 그러니까 have를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get을 썼잖아? 그러면 to pick up이 돼야 되는 거야. 의미는 똑같더라도. 무슨 말 이해됐어요? 어? 자. 한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시킬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픽업 줍도록 시킬 겁니다. 뭐를 주소? 도시락을 다발을요. 바이 몇 시까지? 몇 시 즈음에가 되겠지? 9시쯤에. 그럼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약 이렇게 되겠지. 뭐라고요? 약 따라보세요. 약 about 동그라미 around 동그라미 approximately 약 동그라미 roughly 대충 약 동그라미 exactly는 정확하게 되겠지? 약 30개의 다른 주소들 30개의 다양한 주소들로부터 약 9시쯤에 모아줍니다. 다바들을 줍는 것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개? 30개. 애프터 동그라미 치고요. ing가 나올 건데 아씨 그게 아니었네. collecting은 무슨 뜻이야? 수집하다 모으다고 divide는 나누다가 되겠지? 그럼 모든 다바들을 모아놓은 후에? 배분한 후에야? 수집한 후에가 되겠지. collecting 수집한 후에 그 모든 다바들은 모든 도시락들은 뭐가 됩니다? 할당됩니다. 할당되어집니다. 됐어? 그러면 assigned. 아니다. 할당되어진. 그에게 할당되어지니까는 뭐가 돼? assigned가 와야겠지. 그 모든 다바들이 모아진 후에 그에게 할당된. 그에게 할당된 게 몇 개야? 약 30개 정도가 모아진 후에 됐습니까? 그는 take 가져갑니다. 그 도시락들을 them 어디로 가져갑니다? To nearest train station.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져가집니다. 됐습니까? 네.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로드가 무슨 뜻이랬어? 싫다. 뭐라고? 싫다. 싫어요. 다바들을 싣는데 모든 다바를 싣겠지? 네. 근데 그 다바가 지금 S로 돼 있어? S가 붙고 복수 단수로 봤어? 단수. 그럼 이치가 되겠지? 만약에 다바에 S가 있으면 올로 가야 되는 거야. 의미는 똑같더라도 이치는 무조건 무슨 취급이니까? 단수 취급이니까. 현중이 오늘 눈꼬리 파 올렸네요? 네. 끊어주세요. 각각의 다바들을 싣습니다. 어디에 실어요? 그 right train에 싣겠지? 네. 됐어 안 됐어? 그 right train은 뭘 얘기하는 거야? 기차 위에 싣는 거지? 예. 그러니까 on. on to 적으세요. on to. on to. on to 두 개 붙이는 거야. 그 기차에 실습니다. 됐어? 그럼 뜻이 어떻게 돼요? on to가 뜻이 어떻게 되냐고? 위에 쪽으로. 위쪽으로? 위쪽으로. on to. 이렇게 할게요. 여러 방향으로 보냅니다. 여러 방향이니까는 in different direction. 적으세요. in 아, 보냅니다. 안 했네. 콤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send 쓰는 거야 sending이야 sending. 콤마가 있으니까 그렇지 분사 구문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보냅니다 sending 어디로 보냅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보내는 거지 in different different는 왜 없어? different 다양한 방향이니까요 different direction different 철자 뭐예요? different를 못 쓰냐? D-I-F-F 발음. 아, 어 알면서 다양한 방향들로 보냅니다 됐습니까? Front.
자, 이번에는 another person 다음에 따라와. one. 따라와. one. another. another.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잖아. a third person. 이번엔 다른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이 됐습니까? 네. ride 탑니다. on 각각의 트레인에 타는 거지. 네. 근데 봐봐. 트레인에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지? 그러면 이치는 쓸 수 없어. 이치 오브지. 그 트레인들 각각이 이렇게 하겠지. 이번엔 뒤에서 꾸밈을 받으니까 이치를요, 단수로 보더라도 트레인은 복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트레인들의 각각에 탑니다. 뭐를 가지고 탑니다? 다바드를, 도시락을 가지고 탑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오고 있는 거지. 트레인이 복수인데 왜 단수 써요? 이치가 그냥 한 번에 꾸며주면은 이치 트레인이 되지만 지금 트레인들의 각각이잖아. 뭐뭐의 각각이니까 얘는 복수가 돼도 상관없지. 이해 됐습니까? 네. 오케이? Each of the train. 응? 어? 응? 어? 됐어? 야,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지? 개 쉽지? 응. 됐어 안 됐어? 됐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죠. 마지막으로 finally a person, 네 번째 사람이 pick up, 또 주서요. 박스들을 줍습니다. In receiving station, 이번엔 뭐가 되는 거야? 도착하는 역에서 박스를 줍고 and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자 지금 동사에 걸렸죠. 피그의 동사 1번 줘. and의 동사 2번이 되니까 그냥 distribute의 s가 붙어야겠지. 분배하다죠. 분배합니다. 2번이 어디예요? distribute가 and 세모 쳐야지. 그럼 뭐 묶고 있는 거? 동사 묶어주고 있잖아. 피그의 동사 s 붙었으니까 얘도 동사를 같이 쓰니까 one person 사람이니까 주어가 3인치 단수일 때 동사 s 붙으니까 distribute가 되는 거지. s가 붙어서. 네. 아 뭔 소리야. them. 그리고 again 다시 뭐 무슨 뜻이야? 자전거를 타고지. 자전거에 의해서지. 그지? 네. 인간은 by bicycle 자전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전거로 각각의 사무실로가 되겠지. 그지? 응. 각각의 이치인데 사무실과 함께야 사무실로야. 로. 로지. 로 방향이 되기로 했지. 그치. 목적지니까 to로 가야겠죠. 각각의 사무실로 to each customer office로 됐습니까? 네. 자전거 타고 오피스로 all 모두 by 12시 30분까지 분배합니다. 됐습니까? 그 비어있는 이제 다 먹었겠지. 다 했으니까 empty가 되겠다. empty 비어있는 다바들은 pick up 주소 집니다. picked up 됐어? 네. PPP죠. 또 역시 PPP picked up 해집니다. by 5시까지 다 픽업 되어지고 그리고 돌려줍니다. 됐지? return 2를 붙이면 안 돼요. return return에도 2 붙이는 거 아니야? return 돌려갑니다. 아 return에 2 붙여야죠. return 2 그들의 원래 집으로다가 주소들로 by same team 똑같은 팀에 의해서 야 요거 별표쳐.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금천고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영자? 같은 절차를 역순해서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지? 어? 네. 같은 절차를 자 following 따라서니까 following 콤마 찍혀있고 following 따르는데 뭘 따라? 그 과정을 the same procedure same? the same same? same 여기 나오잖아 이씨 안 나오는구나 procedure procedure가 무슨 뜻이랬어? 절차를 똑같은 절차를 역순으로가 이게 중요한 거야. in reverse 쟤 누구야? 히스 적었어? 히스 적었어? 어렵지 않지? 콤마 찍혀서 following 그리고 따릅니다. 뭘 따랐어? 똑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the same procedure를 따릅니다. 됐어? 네. 반대로 in reverse 역순으로 됐습니까? 네. 시험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우 이거랑 뭐 틀리면 진짜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자, 또 다바와라 서비스는 자 잠깐만 지금 여기까지는요 본문 1까지를 좀 내게 해야 돼. 야 일단 니네들이 해야 될 거 밑에다 적으세요. 봐야 될 거. 지금 총 몇 명의 사람이야? 4명의 사람이 나오지. 모으는 사람? 줍는 사람? 아니 줍는 사람이 모으는 사람이잖아. 아니 잠깐만. 야 그리고 배달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야? 5시 아니지 12시 30분에 배달이 끝나는 거고 5시 즈음에서 빈 도시락을 갖고 오는 거지. 배달은 몇 시에 끝난다? 12시 30분에 그 정도 기억할 수 있고 자 최소 필요한 인원은 4명이었었고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어?
오케이. 제가 근데 필기하면서 하니까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건 네 알바요, 쓰레빠요. 나한테 그래. 그럼 집 가서 써. 쓰지 말고. 집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해야지. 여기서 뭐 완벽해질 줄 알았어? 한번 배워서 알 것 같으면 학교 왜 다니고 학원 왜 다녀? 집에서 책이나 읽지, 도서관에서. 틀림? 네? 내 말이 틀려? 맞아요. 맞긴 몽둥이로 쳐맞으려고. 자, 준비됐으면 갈게요. 다바와라 서비스는 비긴 시작합니다. 어라운드 1890년도쯤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 웬이냐 위치냐를 니네들이 따질 때 지금 이렇게 웬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그 한 뱅커는 고용했습니다. 고용했습니다. 젊은 남자를. 주어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러니까 웬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냥 바로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자, 그 남자는 어떤 남자야? 배달하기 위해서가 되겠지.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딜레버리를 가자. 배달하기 위해서 런치박스를 프롬 어디로부터? 투 동그라미 그의 집으로부터 뭄바이에 있는 오피스까지 됐습니까? 네. 오피스에 런치박스를 배달하기 위해서 한 남자를 뭐였습니다? 고용했습니다. 배달하는 남자를 고용했습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야. 지금은 뭐뭐 하기 위해 고용한 기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보여주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쌤, 이해됐지? 목적어예요? 맨이 목적어지. 젊은 남자를 고용한 거니까 를 고용했잖아. 자, 파이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해고하다야. 뭐라고? 해고하다. 해고하다. 알고 있었죠? 네. Other 다른 런치박스를 했습니다.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동사 표시 그 생각을 좋아했어요.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점심 박스를 뭐 하는 거 배달시키는 거지. 네. 그리고 이것을 뭐 했습니다. 엔드 세븐 치고요. 따라 했니까 되겠지. 카피드 이디지가 되겠죠. 쌤 가로 어디에서 닫아요? 니네 집에서요. 이거 가로. 아니 안 닫았어. 이거 안 연결. 그 다음 거 when demand는요 요구하다고요. 요구하다? 어, demand는 요구하다 수요고요. supply는 공급하다 공급이거든. 그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또는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팽창되어졌을 때가 되겠지, 그지? expand가 되겠네요. expand 팽창돼 수요가 팽창되어지니까는 수요 demand로 갈게요.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팽창되어졌을 때 한 비즈니스맨은 시작합니다. 더 런치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끊어주세요. 이것의 현재 형태로다가 되겠지. 이것의 현재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 돼? It. 이것의 현재 형태로다가 포맷이 무슨 뜻이야? 형태. 형태 형식 이러한 형태로다가 서비스 런치 딜리버리 시작합니다. 이제 now more than 뭐뭐 이상 expanded 하면 비용을 지출하다죠. 얘는요? 팽창 확장. 프레젠트는 뭘로 해석돼요? 뭐? 프레젠트. 현재! 어디서 그게? 아이 그만 꿈해줘. 필박. 아아 하이파이. 야 니네들 웃음소리밖에 안 들리겠다. 조용해. 여기 내 목소리만 들어가게. 이제 120년 이상 후에 120년 후에 레이터에서 TTER이 붙으면요 이게 전자 후자 할 때 그 후자야. 전자 후자 할 때 후자야. 그래서 120년 이상 후에 120년 이상 후에 어디까지 했어? 그 다바들은 대바냐 다바냐 학교에서 다바. 다바라 그래요? 그 다바들은 아닌가? 그 다바는 이스 뭐뭐입니다. 그 뭄바이 문화의 유일한 부분이야 보편적인 부분이야. 유일한 보편적인 부분 커먼이 되지. 보편적인 커먼, 커먼이 됩니다. 아, 야 유니크래요. 아, 천. 아, 저 헷갈리는 겁니다. 개꿀. 야. 아, 개꿀 어디? 유니크 파트. 아, 뭄바이 문화의 고유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유니크 고유한이에요? 어, 고유한 유일한. 똑같은 말 아니냐 근데? 갈게요. 순서 배열이야. 적을 준비됐어? 예. 희수 됐어? 이수 준비됐으면요 44번 한번 가볼게요. 44번 내용부터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그 아침에 어 아 이거나 왜 뭄바이 노동자들은 사무실로 출근하는 아침에 점심 도수지락을 가지고 가지 않나. 왜 도심 밖에서 아이씨 내 니한테 질문한 거냐. 이제 적을 거잖아. Why? 귀여워. 어?
아, 나 진짜 네 맘대로 해. 어, 잠깐. 누군데? 야, 왜 뭄바이 노동자들은 사무실로 출근하는 아침에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됐어? 네. 왜? Why? Why? 동사 찾아야죠. Do. 왜 하지 않을까? 누가 하지 않는 거야? 의문사니까 이렇게 적었어. 템. 왜? 누가? 템. 태연. 뭄바이. 뭄바이 노동자들이 나와야지. 뭄바이. 뭄바이 저거. 뭄바이. 뭐지? 뭐 워커스야. 저 워커 신고 때려볼라 진짜. 워커스. 왜 뭄바이의 노동자들은 워커스. 뭄바이 워커스는 not 하지 않을까요? Do not take. 가져가지 않을까요? 뭐를? 그들의 런치 박스를 their. 아이씨, their lunch box. 박스를요. 어? 먹을 런치 박스 가져갈 거야. 그들과 함께 with them. 선생님, do not 아니에요?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네. 뭐라 쓴 거야? In the morning. 됐지? With them까지만 적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왜? 왜? 뭄바이 노동자들은 뭄바이 노동자들 가져가지 않을까? 가져가지 않을까? 런치 박스를 런치 박스를 그들과 함께 그들과 아침에 아침에 됐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일단 콤마 동그라미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그들은 주어 표시해주고 leave 동사 표시해줘. leave for office 어디 어디를 향하던데 어디를 향하는 거야? 사무실. 사무실을 향할 때 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는잖아. 뭐뭐 할 때잖아. 그럼 뭐 들어가야 돼? 왜? 왜? 됐습니까? 오케이. Yes. 리우퍼가 어디 어디를 향하다야? 자, 뭐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들어갈 거 뭐뭐 하는 사람들이 도우즈 후입니다. 도우즈 후 밑에다 적으세요. 뭐뭐 하는 사람들. 후? 후부터 가로 열고요. 도우즈 후 유즈 또 다바와라 서비스. 다바와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로 닫고 누가 주어니? 서비스가 주어요? 도우즈가 주어요? 도우즈가 주어니까는 이지가 왔어? 아가 왔어? 아. 아가 왔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어법 문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미들 클래스 중산층의 오피스 사무실 워커들입니다. 후부터 또 가로 열고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는 워커에 S가 붙어있지? 네. 리브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리브 삽니다. In one and Mumbai. 뭄바이에 어디에 삽니다? 시내에 사는 거야? 서브 교회에 서브, 사는 거야? 교회. 교회에 삽니다. 그 약간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입니다. 만약에 시내에 있으면 집에 가서 먹고 와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들은 have to 해야 됩니다. leave 떠나야 됩니다. 그들의 사무실을 떠나야 됩니다. 아침 일찍.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탑니다. 라이딩 탑니다. 온 어디 어디 타는 거니까 온 탑니다. 어 트레인인데 어떤 트레인이야? 가득 찬 사람들이 꽉 찬이라 그랬지? 패크드라 그랬죠. 패크드 트레인. 패크드 트레인이 탑니다. 맞나 안 맞나 선생님 확인 좀 할게요. 맞아요. 자 콤마치 케이크 ING 어떻게 해서 그리고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지. 그들은 아침 일찍 사무실을 향해 떠나야 하고 그리고 라이딩 탑니다. 온 어디에 탑니다? 사람들이 꽉 찬 만원 트레인에 탑니다. 됐어? 오케이. 그들이 도시락을 휴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자자자자 이거 별표 쳐. 일단 봐봐 주어가 누구야? 그들. 저봐 저지랄 할 줄 알았어. 그들이 어려울 아, 것이다. 휴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휴대하는 것은 어려울 거니까 선생님 이건 뭐라 했어? It is to, to? 진주어 가주어로 나온다 했지? 그럼 it is difficult 적으세요. It is difficult. It would be가 되겠다. It would be difficult. Oh my god. It would be 지금 would가 나왔으니까 would be difficult 적어요. Difficult. Would be. 누가 어려울 거래? 그들이 어려울 거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들이 휴대하는 것은 어려울 건데 to 아니다 for them 의미상 주어 써야 되니까 for them 뭐가 어려울 거라고? 가져가는 것 순간 to carry. 캐리 맞아요. 뭐를? 그들 자신만의 도시락. Their, their own 다바. 다바. Their own 다바.
It would be difficult. 어려울 거야 for them. 그들이 to carry 지니고 다니는 것은 their 그들만의 자신의 야바들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키스 됐어? 안 됐어?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강조하고 얘기했던 거지. 영작 문제로 나오면 다른 애들 버벅거리던 애들은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얘처럼 그들이가 주어가 아니야. 시험 문제 난 의도는 뭐냐면은 의미상 주어, 진주어, 가주어 쓸 수 있냐 없냐 물어볼 거라고 진서야. 그래 안 그래?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면요. 얼서입니다. 얼서. 또한 이제 두 번째야. 또한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야. 어떤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니?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 먹는 그 갖다 먹는 이유지. 사 먹지 않고 집에서 배달시켜 먹냐면 또한 두 번째 이유야. 그들은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 다이어터리.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역적인 제한이야 아니면 다이어트리 식사적인 제한이야? 식사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리 식사의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에 의존 뭐뭐에 따라서죠.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종교야 릴리전 종교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에 따라 그래서 Depending on을요 뭐뭐에 따라라고 해석해서 상관없어요. 뭐뭐에 의존해서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다 식사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들은요 do not eat beef 소고기를 먹지 않고요 무슬림들은요 do not eat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지 pork 오늘 나 손님 돼지고기 먹고 왔는데 and 그리고 이 자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놈들은요 do not eat onion 양파도 안 먹고요 포테이토도 안 먹어요 하여간 이 새끼들은 안 돼 좀 벌써부터 짜증나 그러니까 양파와 감자 그리고 고기 쇠고기 고기 꺼 먹을 때 다 필수 아니냐 살아요? 양파 그 양파가 얼마나 달달한데 그거 진짜 보면 얼마나 통하는데 과자, 어니언, 과자. 아, 예, 갈게요. 오잉. As a result, 그 결과. As a result, 그 결과. 여기 들어간 그 결과.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왔어? 두 가지 이유가 나왔지. 일단 거리상의 문제가 있었었고, 그치? 거리고 이제 좀 이제 차에 타야, 그 기차에 타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제한이 나왔어요. 그 결과. 노동자를 찾는 건 쉽지 않다. 누가 주원이? 거봐 이질 할 줄 알았어. 아, 찾지 않는 것은 이제 그럼 it is difficult 적으세요. 아 쉽지 않잖아. It is not easy. It is not easy.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은? To 찾는 것은? To find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찾는 것은? 노동자들. 그러면은 저 to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적어야겠지. For workers. 어이? 의미상 주어 적어야죠. easy 뒤에 그러니까 it is not easy for workers to find 이렇게 가야겠지. The right food. It is not easy for workers to find the right food in restaurant near their office. 그들의 식당, 그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올바른 음식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음식과 관련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네요? 충족시키다가 영어로 뭐였어? To meet. 적으세요. To meet. 왜 이렇게 줘서 to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를 충족시켜? their 그들의 뭐를? 음식과 관련된 their dietary need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needs 쓰면 되겠네 dietary needs 다시 뭐라고 적었어? 뭐라고 적었어? to meet their dietary needs 그들의 음식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디안의 워커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선호합니다 주어 표시해줄게 동사 표시해줄게요 그들의 집으로 한 음식을 선호되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콤마 동그라미 그러면 콤마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그 being이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야 저기 분사 구문이니까 made만 pp만 쓰면 되는 거죠? is made가 아니라 만들어진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They have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Today가 어디 갔어? 조용해요 Today 오늘날 자 그럼 여기까지는요 뭐 하는 이유가 나왔고 지금부터 4단원 본문 4에서는요 이제 네 번째 이제 본문이 될 텐데 오늘날 볼게요 오늘날 약 대략 아이씨 뭐야 이거 또 저기 해야 되는겨 영작 영작이야 또 적으세요 approximately 어?
approximately 약 5,000명의 대바와라들이 5,000명의 다바왈라들이 뭄바이 안팎으로 7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뭐뭐를 담당하니까 지금 커버를 써야 될 거야. 약 5,000명이 approximately 5,000명의 다바와라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버 70평방미터 70 스퀘어 킬로미터 스퀘어 킬로미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n and around Mumbai. In and around Mumbai. In 자, in and around가 안팎으로란 표현이었지? 너 숫자만 적었지 지금? 너 숫자 적었지? 아직 못 적었어? 아 지금 적었냐고?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다시 갈게요. Approximately 5,000 다바와라들. 아니 니네 책 펴놓고 해도 되잖아. 분역본 안 펴놓고 내꺼 봐. 약 5,000명의 다바왈라들은 저기 담당합니다. 70 스퀘어 킬로미터를 커버스예요. 커버야. 저 밑에 있잖아. 뭐야. 스퀘어 킬로미터를 in and around 뭄바이 됐습니까? 인 앤 어라운드까지만 적으면 돼요. 갈게요. 그래서 오늘날 약 5,000명의 다바왈라들은 커버 덮습니다. 70km 평방미터를 덮습니다. 스퀘어를 덮습니다. 이는 어라운드 됐습니까? 예. 됐어? 희수 됐어? 응. 진서 됐어? 갈게요. 그들은 컨덕트 수행합니다. 약 4만 트랜스액션 40만의 트랜스액션 거래를 합니다. 거래 트랜스액션이 거래야. 40만 건의 거래를 합니다. 데일리 메일 20만 개의 런치 박스들은 딜리버드 배달되어집니다. BBB죠? 어디로? 오피스로. 투 오피스로. 에브리 모닝 매일 아침에 6 days a week 일주일에 6번씩이나. 그리고 20만 개가 리턴드 돌려집니다. 리턴은 뭐 쓴다 그랬어 선생님이? 능동이라 써? 수동이라 그랬어? 능동. 20만 개의 도시락들은 돌려지게 됩니다. PPP죠? 돌려지게 됩니다. 어디로? 집으로. 집으로가 홈 자체에 뭐뭐 으로가 들었다면 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이 얘기했던 거야. 홈. Every afternoon 매일 오후에 매일 아침에 일주일에 6번 사무실로다가 20만 개의 런치박스가 가고 20만 개가 집으로 돌려진다는 얘기지. 오후에는 그들은 입은 심지어 딜리버 배달합니다. 끊어주세요. 레인 속에서도인데 어떤 레인이야? 퍼 붓고 있는 레인이 되겠지? Okay. Pouring 엔드 세모 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스트라이프. 정치적인 스트라이프가 뭐라 그랬어? 투쟁. 투쟁 속에서도 동안에도 during. during 정치적인 투쟁 동안에 그리고 쏟아붓는 빛 속에서도 심지어 배달합니다. 놀랍게도 surprisingly 놀랍게도 거의 뭐뭐 안타 해서 여기 하드리가 들어야 돼. 하드리 거의 뭐뭐 안타 하드리 any case 어떤 경우도 rate 늦거나 또는 mistaken 잘못 전해진 배달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죠. 그죠? ever 보고되어지지 않습니다. 배달이 reported 보고되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어떠한 늦거나 또는 잘못되어진 배달의 사건은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70번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두리가 문장 앞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지금 부정해주고 있거든. 근데 이 부정으로 선생님이 무조건 어디서 하라 그랬어? 동사에서 하라 그랬지? 아에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는 거의 늦거나 잘못되어진 어떠한 배달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 야. 됐어요. 그들의 모토는 다바와르들의 모토는 그들의 모토는 their 모토는 is error is horror. 뭐다? error is horror입니다. 이거 웃기려고 쓴 거야. error is horror r 뭐하고서 러러 운이 맞고 있지? 이걸 뭐라고 했지? 라임. 그 라임이 맞지잖아. 라임이 가자. 그 다바와라들은 어쉬임하면 부끄러워하다고요? 자랑스러워하겠죠? be proud of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의 99.9%의 정확성 자 accuracy가 정확도죠. 정확성이고 rate가 비율이니까 정확한 비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은 한 디스 들어갈 것 같은데?
쪽에 없어서 아 코마티켓구나. 코마티켓 위치. 그리고 이것은 이 99%는 민스 의미합니다. Just one mistake. 하나의 실수야. Every 6 million. 600만 개의 deliveries. 배달들 중에서 단지 하나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It is amazing record. 이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 다바왈라들이 대부분 문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게 왜 웃겨? 다바왈라들 왈라들 원래 다바왈라 아니에요? 다바왈라 그 다바왈라들이 대부분 문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뭐만 하면 considering을 갈 것 같은데 considering that 적으세요 considering then most of 대부분의 most of 어 뒤에 나오네 most of 다바 더 다바왈라들 어, 다바 아 이거 다 쓰기 귀찮은데 다바왈라들 쌤 이거 뭐예요? that considering that most of 다바왈라들 아 문맹이 영어로 뭐예요? literate가 문맹이죠? illiterate 다바왈라들 아 literate 그 다바왈라들이 대부분 문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considering that 이게 중요한 거야 considering that이 중요한 거야 뭐뭐를 감안하면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런 표현이야 considering that에 별표 치세요 갈게요 considering that 대부분의 다바왈라들이 are illiterate 문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두 번째 거죠 that에 2번 적을게요 두 번째 that이야 considering that 두 번째 걸 감안할 거야 또 뭐를 감안하면 not single piece of paper 어떠한 한 장의 종이도 사용되어지는 거야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PP니까는 is used인데 여기서도 역시 not이 문장 앞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언제 해석하냐면 is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동사에서 해석하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종이 한 장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그 배달의 과정에서 그리고 다바왈라들의 문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It is amazing record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게 감안하는 거예요? Considering 대신 생각해보면 고려보면 그 비밀은 Error free 없는 이니까 free 아이고 그 프리 에러가 없는 프리 시스템 에러가 없는 시스템의 그 비밀은 is의 동사 표지에 있습니다 in 어디에 있습니다? A coding system, 암호 시스템이 되겠죠. Coding system. 코딩 어떻게 적는지 알죠? 네. 어, C-O R-D 지랄하네요. C-O-D-E-I-N-G죠. 쌤, 맨 첫 번에 R-D라고 썼어요. 잘못 쓴 거예요. D-I-N-G? 어. 그... C-O-D-I-N-G. 아. E를 빼야 돼. I-N-G가 붙었으니까. 아, 그거 맞았었는데. 나한테 맞겠어요, 너는요. 각각 야 올 쓸 거야 이치 그 올 쓸 거야 이치 쓸 거야 잠깐, 왜 이치 어, 써야 돼? 다바가 S가 없으니까요 이치 그 대발은 캐리 전달합니다 어 코드를 전달하고요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뭐 해집니다? 칠의 진이지? 네 칠의 진이야 페인티드 칠의 진 위드 다양한 색깔들로 칠해진 숫자들로 칠해진 그리고 상징들이 칠해진 그 코드 암호들을 옮깁니다. 그래서요, 이 페인티드가요 결국 코드를 꾸며주는 형태가 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어? 네. 어, 그 접시 봤던 거 기억나죠? 네. 오케이. 이러한 코드들은 암호들은 텔 말해줍니다. 그 다바와라들에게 데디아를 말해준다. 대시 될 거예요. 데드. 가르쳐요? 아니요, 왜 가르쳐 이거는? 다바와라들에게가 되는 거고 데디아가 직접 목조가 되겠죠. 아요? 아니구나 미안하다 대시 아니었다 Where? 나는 지우개 이걸로 지우면 있다? 되는데 니네 좀 그걸로 지우네요 자 Where? 장소 Where? 그 다바와라들이 역시 디오는 맞아요 The food comes from 그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Where? 그러니까는 Which? 어떤 Which? 어떤? Railways Railway 왜 어떤 철도가 철도 스테이션에서 it must pass through 거쳤는지 it must pass through it must 그러니까 어떤 레일웨이 스테이션 철도역을 이것이 거쳐야만 하는지를 to 어디 갔어요? to 끝에 to way는요? to는요? 아, 울었어요. It's way to.
specific office.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다. 다시 갈게. Which railway station? 어떤 railway station을? 여기서가 의문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의문사. 이것이 주어가 되겠죠? Pass, must pass through가 동사가 되는 거야. 의 주동의 형태야. 그래서 어떤 railway station을 이것이 must pass through 전달돼 저기 거쳐야만 하는지를 to its way 아니다 on which way가 되겠지? On which way 이것이 가는 길에 to 어디까지? Specific office까지. 쌤 그리고 뭐가 Through 뒤에 on? 어, through on each way to. 와 이거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In specific 구체적인 건물 in 뭄바이에 있는. 희수야 적었어? 네. 뭐라고 적었어? Which railway station? 여기까지가 의문사야. 그리고 이것이 지나야 되는지를 it must pass through. 됐어? 어디에? 뭐 하는 길? On each way. 이것이 가는 길에. 어디까지? To specific office. 됐어? 어, specific office 안 적어도 되니까 잘했어요. 다바왈라들은 어, 다바왈라의 오르가니제이션. 오르가니제이션이 무슨 뜻이었어? 기관. 기관은 조직은 is 뭐뭐입니다? Outstanding. 두드러진 예입니다. 뭐에? Sufficient 하면 충분한. Efficient 효율적인. Deficient 결핍에. 몇 번일까? 결핍. 결핍으로 가자. 어 효율적인 어 효율적인 컨트리뷰션 밑에다 적으세요. 기여. 기여? 어 기여. 어트리뷰션. 어트리뷰션은 누구 누구 탓. 기여. 디스트리뷰션 분배. 뭘까? 뭐요? 분배 시스템입니다. 분배 시스템입니다. 효율적인 분배 시스템의 두드러진 탁월한 예입니다. It is simple. 이것은 간단하고요. Rely on. 저 뭐부터 해야 돼? 따라와. Rely on. Rely on. Count on. Count on. Depend on. Depend on. 여기까지가 의존하다고요. Turn을 쓰게 되면요. On이 아니라 to를 써야 돼. 그래서 turn on은 안 되는 거야. Turn to가 의존하다야. 알겠습니까? 네. 야 일단 on이부터 안 돼요. 야, 이것은 간단합니다. Rely on. 아 이것은 간단하고 그리고 relies, count, depend on. 팀워크에 의존하고 그리고 has 가지고 있는데 낮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겠죠. 낮은 운영 비용이 들고 엔드 세모 치고요. 지금 엔드가 묶어주는 거는요. It is simple. Easy에 1번, Rely에 2번, 그리고 Has에 3번, and delivers 4번이 되겠지. 이 동사가 묶여 있는 거야. Easy에 1번, Rely 2번. 동사가 묶여 있는 콤마 콤마 동사가 묶여 있는 거라고. Rely 2번, Has 3번. 낮은 운영 비용. 장점이 몇 가지가 나와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왔지. 4번이 엔드 다음에 딜리버스가 4번이지 지금. 맞아요. 다시 간다. 자 이것은 간단하고 팀워크에 의존하고 낮은 운영 비용이 들고 그리고 배달해 주는데 거의 100%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배달해 주니까 satisfaction 만족. 저 satisfaction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satisfaction 뭐 써? F-A-Y. Satisfaction 발음 나는데 S-A-C-I-O-N? S-A-T-I-S-F-A Pack 어 C-T-I-O-N C-T-I-O-N? 어. Faction. City? 어어 It is not surprising.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Surprising That is은 가짜 주어고요. that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 비즈니스 스쿨. 비즈니스 스쿨은 이제 그 경영 대학원들과 그리고 커다란 회사들이 전 세계 있는 회사들이 런 배우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런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스쿨들도 복수잖아, 그지? 프롬 모르고 또 배운다? 다바왈라 시스템부터 배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today,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그 뭐인 거야?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은 Most.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not imagine 상상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Operating 작동하는 Operating without the benefit technology 기술의 혜택이 없이는 없이 작동하는 그 딜리버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바왈라들은 이렇게 되겠죠. However, 하지만 다바왈라들은 demonstrate 설명해 줍니다.
with 잠깐만 설명해 줍니다. That 데디아를 설명해 줍니다. 알맞은 단어 찾는 거야? 어, with that. 어? 데디아를 설명해 줍니다. That with no form 기술의 어떤 형태 없이 some the old way 오래된 방법의 몇 가지는 여전히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네. 어? 어? 네. 오케이. 오케이. 끝. 야 잠깐만. 지금요 선생님이 설명 안에 준 게 있긴 한데 뭐 그게 없을 것 같고. 야 잠깐만 고생들 했고요. 네,